자, 뭐, 시청자 중에서, 뭐, 갑자기 90만원대 견적을, 짜달라.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0만원대 하면요. 일단은, 가격 위주로 맞추는 거면, 성능보다는 가격 타협을 좀 하셔야 돼요. 아, 체크카드밖에 안 써요? 그러면, 현금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체크카드를. 현금 결제하게 되면 현금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90만 원대를 맞출 거면요. 잠깐만요. 90만 원대를 맞출 거면 일단은 제가 계산하고 있는 한번 이 정도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메인보드는 제품 분류를 AMD용. 한 350급 가고. 한. 마이크로 ATX? 한 이거 정도. 이거 정도 맞추고. 그리고, 램. 램은 좀, 램은 보통 8기가 끼우는 걸 추천을 해요. 램은 그냥 시금치 메모리 끼시면 되고, 근데 싱글 채널보다는 듀얼 채널이니까 4기가 2개. 자, 일단, CPU 메인보드 램까지 30만원대가 나왔어요. 앞이 450 나왔어요? 메인보드? 근데 여기 여기 B450 있네. 비사오공 잠깐만요. 비사오공이 어느 때까지 나왔는지 한번 그냥 CPU 피나클리치까지 되는구나. 오케이. 어쨌든 그렇고 메모리에 맞췄고 램 아니 근데 램은 21,300 그거를 맞추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4기가가 그 용량이 없어요. 6코어? 4기가짜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4기가짜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예요. 조금 용량 적은 거 하는 사람들은. 그렇구요. 8기가 두 개요? 근데 16기가, 제가 보기엔 저분은 16기가까지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램을. 램을 16기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맞춘 거고요. 왜냐면, 가격을 90만원대로 맞추려고. 일단 가격 위주여서 그래요. 가격 위주라서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거 마이크론 SSD 250기가 정도. 왜냐면 윈도우 깔고 뭐 피파 깔고 나중에 또 깔고 싶은 건 있으면 또그 깔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한그 정도 깔아주고요. 뭐 동영상 이런 거 저장 안 하실 거죠? 그러면 동영상 저장 이런 거안 하실 거면 HDD는 따로 안 붙여드릴 거고요. ODD 안 쓰실 거고. 케이스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케이스는요.
큰 거 쓸 거예요? 작은 거 쓸 거예요? 하드 1테라 돈 남으면. 아, 저장 안 할 거면 HDD 안 붙일 거예요. 잠깐만. 이거였지? 브라보텍 스텔스. 이거 지금 제가 쓰는 케이스거든요? 이거 브라보텍 스텔스. 이게 그, 지금 제가 쓰는 케이스인데. 근데 케이스 큰 거 원하세요? 아, 케이스는 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케이스는 일단 제가 쓰는 거. 그러면 파워는 뭐 그렇게 뭔가 큰 거 안 쓰실 거면 파워는 한 500? 파워는 한 500.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쓰던 거 쓸 거죠.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여기서 제가 계산 안 할게요. 90 키보드하고 마우스 뭐 새로 마련을 하실 거면 제가 그거 90만원보다는 조금 더 싸게. 네, 파워 500 붙였어요. 파워는 500 붙였고요. 그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쓰던 거 쓸 거예요? 혹시? 성남FC 중계요? 잠깐만. 혹시 그러면 근데 스트리밍을 하실 거면요 2400G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제 이건 제 예상인데 방송을 하다 보면요 이게 피파 게임만 할 거 아니고 스포츠 중계만 할 게 아니고 방송 중에 왠지 피파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CPU를 2600X로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메인보드는 뭐 그 메인보드는 B450급으로 그대로 가는데. 웹캠 있으세요? 웹캠은 보통 방송하실 거면 왜냐면 일단은 계산을 해보고 한번 결정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그래픽카드 아직 안 꼈는데 50만원대거든요? 그래픽카드는 뭐 무리한 거 안 원하신다니까 뭐 그냥 1050이나 1050Ti 정도로 갈게요. 그냥 그래픽카드 일단은 기본으로 왜냐면 피파 방송 정도면 아 캠은 안 써도 캠은 안 사도 돼? 그래픽카드는 필요하시죠? 아니 왜냐면 그 방송을 하실 거라고 해가지고 내장 그래픽은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50한 Ti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1050Ti가 다 10만원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한 대충 이럴 때는 이제 가격순 낮은 가격순 해서 한 그래도 좀 들어본 거 중에서 좀 하나 고 결국 이거네 한 이거 정도. 아 근데 요즘 CPU는 내장 그래픽이 어느 정도 충분해요. GTX 460보다 훨씬 좋아요. 한 GTX 750Ti 한 그 급은 가요. 내장 그래픽들이. 자 이제 그래픽카드 추가하면 여기서 이제 60만원대가 뚝 돼요. 그래서 자 별도의 그 CPU의 기본 쿨러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윈도우즈도 쓰던 거 있으시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진짜 더 안 시킬 거고. 근데 이게 이러면 CPU를 올릴게요. 왜냐면 방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방송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 레이브니츠급으로는 솔직히 좀 약간 버거울 수가 있어요. 방송할 거면. 방송할 거면 피나클 찍어야 돼. 그래서 2600이 19만원대고 2600X가 22만원대인데요. 제가 가격 계산해보고 이건 내리든지 올리든지 할게요. 왜냐면 피나클리치 가면 그 일단은 코어가 더 늘어나니까. 아니야, 프릭샷도 최적화 맞추면 잘 돼요. 지금 제가 이거 프릭샷 쓰고 있거든요. 저 스포츠 중계 때문에 스포츠 중계하려면 무조건 프릭샷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안 그러면 옛날 스튜디오로 그 화면 캡처하면 이제 도방으로 간주한다고 하니까 그 이제는 다이렉트 방송으로만 해야 돼요. 그렇구요. 일단은 이 정도급 가. 자, 일단은 2600X로 올려봤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77만원이 나와요. 근데 방송하실 거면 유튜브 할 거죠? 방송하실 거면 또 유튜브를 할 거죠. 그게 갈릴 것 같아요. 100은 안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언급한 게임 정도로 한거 보니까 100은 안할것 같아요. 왠지 유튜브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유튜브 안 해요? 방송하면 왠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품이 좀 가격이 남거든요? 아, 그러면 램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남으면 이제 램을 올려봐야지. 왜냐면 일단은 배그를 안할 거기 때문에 배그를 안할 거기 때문에 그 제가 그래픽 카드는 그냥 1050급으로 맞춘 거예요. 1050Ti급으로 맞춘 거고 그 굳이 X470까지 안한 거예요. 메인보드를 굳이 램을 한번 16기가로 맞춰볼게요.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램을 8기가 곱하기 2로, 8기가 곱하기 2로 하면, 아, 라디오 방송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86만원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뭐냐, 부가 서비스. 여기서 부가 서비스로, 만약에, 여기 기본 조립은 기본 선정리 부팅 테스트 바이오스 세팅 그리고 그 프리미엄 조립은 그 케이블 타이 선정리 부팅 테스트 바이오스 세팅 그리고 출장 기사 선배정 뭐 이런 것까지. 아니요, 여기서 왠지 그 조립 서비스 추가하면요 한 90만원대로 가요. 그러니까 조립비를 제가 아직 추가 안한 거예요. 제가 아직 조립비를 추가 안한 건데 86만원대예요. 한번 호환성 테스트 한번 해보고 결정할게요. 호환성 체크.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CPU 호환 문제 없고. 전부 호환 성공 떴어요. 전부 호환 성공 떠가지고 여기서 뭘더안 끼실 거면 500와트를 가도 되는데 파워. 그럼 파워를 똑같은 거를 600으로 바꿀게요. 그러고 87만원대. 그래서 조립비 추가하면요, 그 배송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립비 배송료 이런 거 계산을 하면요, 그 9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그게 변수예요. 라디오 형식. 그래서 파워는 제가 만의를 위해서 600을 올려드린 거고요. 진짜 딱 요만큼. 자, 여기 이제 보여드리자면 그
CPU는 AMD 2600X 쓰시고, 그, 보드는, 그, AS락 뭐 B450. 그리고, 뭐냐. 램은, 그, 방송하실 거라고 해서 제가 16기가 올려드린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제가 8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 방송하신다고 해서 제가 16기가로 올려드린 거고, 방송이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16기가 올린 거고, 그리고, 그냥, 좀, 게임 자체가 뭔가 무리가 없게 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그래픽 카드는 그냥 1050급으로 해드린 거고, 그리고 SSD 그냥 250 하나 끼워드린 거고, 케이스는 제가 쓰는 거. 몰라, 케이스는 약간 좀 개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케이스는 여기서 뭐 쓰고 싶은 거 써도 저는 뭐라고는 안 할게요. 하여간 뭐이 정도 견적이 나오네요. 하여간 이 정도 급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FIFA 온라인 방송 및 축구 경기 방송을 위해서 한이 정도 급까지 쓰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거 제가 그 뭐냐 제